자, 이 두 번째 세트 경기를 통해서 말이죠. 분명히 스코어는 1-1 동점입니다만 기세는 STX조로 확 기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일장이 김종훈을 잡아내고 두 번째 경기에서 지는 것보다 오히려 김동곤의 승리는 팀에 있어서는 정말 극대한 사기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이었기 때문에 자 이제 에이스로 바톤 터치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김동곤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아, 예.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김동건 대 변형태의 그 승부를 예측해 보자면은 예. 한 98% 정도 되는 분들이 변형태의 그 승리를 예측했을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3, 4세트에서 하나만 잡아내면 된다 였었는데 1-1이 돼버렸고 이제 3세트와 4세트는 분명 왼쪽 이 에스텍스 소울 선수 역시 더 낫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김유란 선수입니다. 명실상부한 에스텍스의 정메시저 MSN 챔피언 김유란. 예. 2009년 공식전 승률 1위 그리고 MSN 우승 FA 대박까지 프로게이머로 살아오면서 하나도 거머쥐기 힘든데 김유란은 한 해 모든 생활을 다 쓸어버렸거든요. 자, 그 기세를 010에서는 몰아가면서 확실한 첫 경기 승리를 매듭을 지어야겠습니다. 지금이 최전성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 새롭게 시작되는 이 010 시즌에 얼마만큼 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높은 그 정말 고도 상승 제한 없을 만큼 올라왔지 김유란 선수 손에 달려있습니다. 김유란 선수였고요. 자, 또 이 10경기 그 전쟁을 보자면은, 허영무, 김태경에게 한 번씩 패배한 것 빼고는 8승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허영무, 김태경 정도 되는 프로듀스가 아니면 못 이긴다는 거예요! 소리 없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김연한 선수였고요. 자, 그런 그 김연한 선수가 상대해야 될 선수는 또 강자에게 강한 이 선수입니다. 예, 뭐. 진영화! 예, 이재동 선수에게 뭐 이기고 싶어도 하고, 예, 그 프로듀스를 잘하는 조일장 선수에게도, 승리한 경험이 있는 만큼 이 진영화 선수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 김유란을 잡아내고 자신의 그 진가를 확실히 더 눈높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확실히 자이언트 킬러 아니겠어요, 진영아? 상대가 강하면 강할수록 말도 안 되는 힘을 보여주면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 진영아이기 때문에 상대는 정점을 찍어봤던 예. 김유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잡아낼 수 있어요. 오히려 전투력은 지금 불 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어제였었죠. MSL을 통해서, 서바이벌 토너트를 통해서 김윤환 선수가 보여줬죠. 김윤환 선수래요. 진영화 선수가 보여줬던 저그절에 대해서는 조금, 물론 슈퍼 히어로 리버가 있어서, 40몇 개짜리 리버가 있어서 경기를 뒤집긴 했습니다만, 조금 의문보가 사라지지 않는 건 아닙니다. 확실히 좀 그런 경기력을 진영화가 평소에 저그절 자주 보여주나 그건 아니었고, 약간 그날을 위해 특화된 전략이었거든요.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올지가 중요하겠습니다만, 단장의 능선, 정말 수많은 저울의 프로토스 경기가 나온 매우 아니었어요? 그렇죠. 최고의 경기력을 두 선수가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뭐 이 선수들이 정말 얼마나 맛있는 식사를, 지금까지 뭐 한 끼, 두 끼 맛있었어요. 이거 세 번째 끼 뭐 먹게 되는데, 예. 세 번째 숟가락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굉장히 그 뜸을 들이고 있어요. 예, 뜸을 들이고, 일단 뜸을 들여야 밥이 또 맛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최고 표현이네요. 예, 그렇죠.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 그냥 밥 먹는다고, 밥 됐다고 그냥 먹으면 또 맛 없거든요. 예. 예. 또 이렇게 막 물기가 막 있는 경우도 있고 말이죠. 예. 자, 뜸도 들여놨고, 굉장히 맛있는 그런 먹잇감이라고 할 수 있는 김윤환 선수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진영아, 여기서 이 김윤환을 잡아낸다면 분명 진영아는 김태경, 허영무에게 조금씩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라는 겁니다. 진영아 선수가 그렇게 해줘야지만 뒤에 있는 마지은 선수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세트 준비 모두 끝나고 정리됩니다. 자, 경기를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뭐 동족전 다 끝났고 허리띠 풀어놓고 한번 예. 즐겨보자고요. 확실히 지금 이번 경기는 이제 다음 예. 이어지는 김구현 대 마재훈 경기까지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게 예. 팀 단위로 놓고 봤을 때 뭐 두 팀에서 저그 카드들과 이제 프로토스 카드들이 머리를 맞대고 단합돼서 연습을 했을 거거든요. 과연 이번 경기가 이제 빚어지는 결과에 의해서 다음 경기에도 분명히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야, 동족전 두 번 딱 하고 저그 한번 나왔다 프로스 한번 나왔다 그 똑같아요. 그렇죠. 예. 또 이 중계하는 입장에서 테란 대 테란전이 굉장히 길어지게 되면은 뭐 어제처럼 좀 이 지루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예. 아우 굉장히 좋았어요. 김동건이 그만큼 보여줄 수 있을지 몰랐거든요, 저.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좀 어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자기 직전에도 이제 통화하면서 예. 오늘 있을 태태전에 있어서 이제 서로 이제 호흡을 또 맞춰보는 거고 프로리그 안에서 저 같은 경우 또 이제 프로리그 처음이기 때문에 예.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아, 장시간에 예. 정말 연인과의 하는 통화 시간부터 길게 통화를 했었는데
경기력이 정말 너무 훌륭했어요. 예,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일어서 박수를 치고 싶을 정도의 경기력이 나왔었죠. 예. 아, 또 드라마죠. 어떻게 456일 만에 김동건 선수 삭발까지 했는데도 안 통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둥지 딱 바꾸니까. 이거 뭐죠? 예, 진짜. 이 히어로센터 가까워서 그런가요? STX가? 마지막 남은 그런 선택이었지 않습니까? 예. 예, 삭발을 해도 안 돼요. 뭐 이것도 해도 안 되고 했을 때 팀을 옮기자마자 또 이런 좋은 성적을 예. 일단 보였지 않습니까? 앞으로 몇 번만 더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 김은동 감독님이 이제 그런 선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꺼져가는 불씨를 의지와 열정만 보고 다시 불러들여서 개막전에 기회를 줬다라는 거. 이건 정말 많은 인정을 해준 거거든요. 조민환 감독도 용병수라면 또 엄지손가락 치켜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김동건 선수 이적할 때 말들도 많았었어요. 왜 김동건 선수 이제 거의 막 연패를 하고 있는 허우적거리 있는 김동건을 건져내느냐. 또 이 평균 잡아서 보자면은 잘 나가는 선수를 영입했을 때 그 선수가 계속 잘하는 것보다는 좀 왜 저러지 싶은 선수를 데려다가 재활시키는 거죠. 제대로 근데 다시 키우는 다시 키워서 잘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 이 김동건 선수도 그런 식으로 나가야 돼요. 예. 자, 일단은 정말 무난하게 진행이 돼요. 요즘에 예. 뭐 저그대 프로토스 수많은 경기를 봐도 초반에는 항상 이렇습니다. 정말 초반을 노리는 기습 전략이 아니라면 말이죠. 근데 이후에 중요한 게 요즘에 저그가 꾸려가는 3회 처리 다른 멀티까지 하나 더 가져가면서 이후에 5회 처리 6회 처리까지 늘리면서 스컬지 뽑아서 커세어만 상대를 해주고 다수 히드라 예. 이런 체제들을 이제 프로토스가 점점 간파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예. 여러 가지 빌드들이 새로 나오고 있어요. 예. 뭐 빠른 타이밍을 제거하면서 두 번째 멀티를 빨리 가져간다거나 아니면 확실히 배부르게 스컬지만 생산하고 드럼 마구마구 눌러주는 그 저그 타이밍을 프로토스가 노리면서 들어가는 이런 전략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진영아 선수가 어떠한 흐름을 나왔을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네요. 네. 뭐 사실상 저그의 아주 평균화된 빌드가 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저그의 그 오해 처리 운영은 말이죠. 네, 그래요. 자, 확장하면서 말이죠. 지금 현재 네. 두 개째 늘려가고 세 개가 되고 있죠, 도합. 네. 네. 두 번째 포토캐논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저런 식으로 안전하게 운전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또 돈에 욕심내고 이러다가 초반에 끌려다니고 이러면 김유나 어떻게 이깁니까? 확실하게 여러 가지 변수를 좀 제거하면서 꼼꼼하게 진행을 해주고 있어요. 네, 뭐 자신의 그 재정 상황을 보면서 그 욕심을 내건 안 내건 그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상대의 저울링 숫자를 보면서 여섯 개 뽑았다 하면 무조건 두 개 찍어야죠. 그렇죠. 예, 네. 잘 해주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다 초반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우면서 완벽한 걸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저그가 레어를 진행되고 레어가 이제 완성이 됐을 때 그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고 프로토스가 마치 그걸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대처를 유연하게 하면은 프로토스가 가져가는 거고요. 예. 오, 잘 운전 잘했어요. 예. 뭐 사실상 그 초중반 프로토스가 뭐 초반 저글링 뭐 혹은 히드라 뮤탈리스트의 견제를 당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면은 이 경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바로 6시 그 올라가는 언덕 쪽입니다. 그 언덕 쪽에서 저그가 얼마나 그 잘 막아내느냐가 중요한데 바로 이 어제 경기에서 서바이벌 토너먼트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이 부분이 중요한지 말이죠. 여기요. 네. 그렇죠. 이게 뭐 별거 없어 보여도 굉장히 저게 비옥진 땅이에요. 저기를 이제 차지하고 저그의 두 번째 멀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무너뜨리고 견제를 해주냐에 따라서 포토스가 살고 죽느냐 결정이 됩니다. 네. 자, 스타게이트 올려주고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정말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는 진영화 선수의 경기 운영. 자, 일단 지금 원래 공업 지키고 발업으로 뛰쳐나가려면 지금 포지가 돌아가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포지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진영화가 말 그대로 굉장히 무난하게 괜히 뭐 러쉬 갔다가 그것도 질러 다 녹아버리고 쉽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길고 정말 안정적으로 좀 가겠다는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또 스타게이트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포지에서 업그레이드가 좀 늦은 것이고 또 굳이 포지에서 업그레이드 빨리 해봤자 크게 좋을 건 없습니다. 어쨌든 프로토스에게 그 공업이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공일업이 됐을 때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발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업이 돼도 크게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현대 로보틱스예요 지금은. 로보틱스 퍼실 돌려주고 있어요. 야, 이거는 완벽하게 좀 커세어 리버를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커세어 리버라면 지금 이제 사이버닉스 코어에서 공일업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직은 멈춰 있습니다. 커세어 공격력 업그레이드 해줘야 된다는 지적이셨는데 자, 어떻게 가다가 잡아나가는지 잠시 후면 진영화 선수의 생각을 알 수 있겠죠.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새 대부분 프로토스가 커세어 리버보다는 커세어 이후에 질럿들 지상공 체제로 사용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사정거리 예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오랜만에 나오는 또 이런 전략이다 보니까 네. 통할 수. 있겠어요. 저거는 아무래도 커세어 공일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하게 드래곤 사업이라면은 게이트를 좀 늘려주면서 질럿이 앞에서 맷집 역할을 해주고 드라곤이 뒤에서 쫙 늘어진 다음에 사업 대장면 뚫어버리는 이런 어떤 전략 이름도 분명히 있는데
지금 이제 게이트가 안 늘어나는 걸 봐서는 이건 커세어 공일업이에요. 네. 또 이 업그레이드, 예, 저 커세어의 공업을 이제 안는 경우도 있죠. 좀 후회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뭐 자원적인 부족함이 있다거나 뭐 이 커세어를 쓰지 않겠다 싶으면은 중간에 취소해도 자원적인 손해는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자, 오버로드 잡아주고 있고, 진입한 오버로드까지 두 개를 잡아주고, 두 기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로보틱스의 위치가 중요한 게, 일단 안마당에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저글링으로 보긴 했지만, 오버로드만 가지고 이제 본진으로 정찰하다가, 모르면, 된통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그걸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글링이 네. 몸을 내던지면서 정보를 가져갔습니다. 오버로드가 진입한 경로로 봤을 때도 아마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커세어 보고 있고, 리버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모으는데, 보여주면 안 됩니다. 커세어와 리버를 주력으로 쓴다는 것을 최대한 늦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 예. 지금 프로토스의 그 첫 번째 임무인데 자 스커지 두 쌍 아 예. 이거는 예 완벽하게 예, 맞네요 지켰어요 로보틱 서포트 베이 확인 돌아갑니다 스커지 그리고 히트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타이밍은 있어요 이제 그 얼마나 안정적으로 게릴라가 펼쳐지는 건 중요한 거지 이 필드가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고 자 진영어의 움직임이 달려지겠습니다. 컨트롤이라든지 말이죠. 예. 어쨌든 들킨 건 사실입니다. 들켰는데 자, 이제부터 예. 중요한 것은 그렇죠. 바로 저그가 체제전환이 좀 더 자유로운 쪽은 저그지 않습니까? 네. 저그의 그 병력 상황을 보면서 커세어로 말이죠. 아직까지는 커세어가 지금 못 나가는 것이 한 적어도 한 6-7시기 정도 이상이 되어야 지금 나가서 뭐 잡아주고 뭐 정찰하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때 나갔을 때 구성을 보는 겁니다. 뮤탈리스크 쪽에 그 주력을 한다 싶으면은 스타게이트를 하나 더 늘리는 것이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바로 로보틱스 퍼실리티를 하나 더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요. 지금 커세어 리버 체제로 구축했을 때는 리버를 이제 위쪽 지역 한시 지역의 멀티를 리버를 갖다 놓고 캐논을 건설하면서 멀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김윤환 선수가 피해를 줘야 됩니다. 그냥 프로토스가 예. 멀티를 너무 쉽게 가져가면 그 위에 물량이 쏟아져요. 그냥 리버는 커세어랑 따로 견제하면서 그 위에 공바람 질럿부터 해가지고 템플러 같이 나올 수가 있는 그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김윤아는 그것만은 막아줘야 돼요. 네, 자 이게 어제 그 진영화의 다시 한번 환상적인 리버가 될 수 있을지 자 지금 셔트 스피드업도 안 됐기 때문에 예. 조금 조심스럽게 저 경기 운영을 하고 있죠. 예. 예. 자 어제 진영화 선수를 MSL로 보냈던 그 셔틀을 타고 갈 수 있을지 슬쩍 끝났습니다. 예, 견제를 실패해도 좋습니다. 실패해도 좋지만 저 셔틀이 잡히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자 정말 수비가 견고하고 수비 일색으로 김윤환이 이걸 대처해. 수치를 내려놓고 대처라. 대박. 예. 자 일단 오케이. 오케이. 7개 또 시작됩니다. 진영화의 셔틀. 지금 이거 알았는데 피해 너무 많이 보는데요 지금? 어제도 예. 스파이가 없었기 때문에 들어. 스파이어가 깨졌기 때문에 어제 굉장히 고생했단 말이에요 이 누구냐 저기 김동근 선수가 예, 자 지금 좀 피해가 많습니다 김윤환 같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저 드론들이 말이죠 범이 없었어요 너무 예. 리버브 선줄 몰라는 드론 이게 드론입니까? 야 일단은 그 자신의 본진 외곽에 오버로드가 없어서 들어오거나 이제 알았다라는 게 약간 좀 의구심이 들고 중요한 건 히드라가 봤거든요. 그 전에 그림에서요. 그러니까 촉각을 건드릴 수도 예. 있었어야 되는데. 자, 이제 답답합니다. 프로토스가 이제 한시 확장을 가져갈 때가 됐죠. 가져갈 때가 됐는데 그 확장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김윤환 선수는 정말 어려운 경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거는 4리버 되면요. 멀티 안 하고 그냥 앞마당 밀어도 또 위험해요 지금 파괴력이 예. 대화가 안 됩니다. 예, 자 기반을 다져놓고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저 한시 쪽에 예, 지금 도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하지만 또 셔틀이 터져버리면 공중폭삼 얘기가 또 달라지죠. 뭐 저글링에 이제 무용지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곳에 보호를 시키면서 셔틀의 동선을 확인할 수도 있는 거고 예. 만약에 드론 옆에 떨어져도 드론이 이제 보호를 하면서 드론 생명을 연명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크. 그런 그림을 이제 하는 거죠. 자 예. 이제 커세어 다크 메뉴 준비합니다. 예, 다크 둘이 탄 모습은 보였었고 템플러도 타지 않았습니다. 예요. 자 이거는 막히고 신경 쓰고 아주 신경 쓰게 하고 자 이거는 그냥 시야를 돌려놓는 건데 시야를 자 여기는 지금 시선이 다 쏠렸는데 예, 다크 템플러가 뚝 자 그렇죠? 저 오버로드를 잡아야 되거든요 저 오버로드를 네, 현재로 쓰이 파이어 메인 메뉴는 이건데요 이거 오버로드 있는 걸 커세어로 받는 데서 들어갑니다 하나 죽었고요 자 그걸 또 오버로드에 쓰고 자 저 안마당에 없어요 이거 자 이거 바로 붙잡고 여기 컨트롤 하다 보니까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자식은 건물을 안 때리기 때문에 몰랐죠. 예. 이제 알았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식사가 7, 8, 야. 9, 10, 11. 자, 히드라가 많긴 많은데 안 나가고 버티면 돼요. 진영환이 말이죠. 계속 견제해주면 자원줄 마르게 해놓고 그 이후에 핫템. 거대 난방. 핫템. 지금은 저 이집트에서 예, 자 리버가 둘 정도는 자 아이템 플러그 쪽에. 야, 야 하는가 봐요. 대박. 야 쉽게 말하면 이제 복구 불가입니다. 복구 불가. 지금 세 번의 콤보거든요. 리버, 다크 템플러, 하이 템플러. 이 세 개가 다 통했어요. 지금 스커지가 예. 셔틀 쫓아다니 바쁩니다. 하지만 예. 잡지 못하고 있어요. 예. 이제는 저 질러스와 드라군 하이템플러를 일정 이상 모아서 예.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네. 지금은 줘도 되고요. 예. 예. 바깥쪽으로 뛰어나간다면 이거 있잖아요. 아, 일 것 같습니다. 진짜 자. 지금 너무 많이 잡아줬어요. 드론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하이템플러의 개수 보유. 확실하게 히드라에게 정말 지옥은 리버도 무섭지만 뒤에서 아, 리버도 신경 써야 되는 하이템플러. 이 정도면 스톱! 테루엘! 테루엘! 야! 진호의 스톱! 자, 지금은 또 이 지상 흉싸움에서 저그가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드론이 많이 잡히기 때문에 말이죠. 예. 아, 그 때문에 저 하이템플러를 1점수 하려고 막 노력을 할 거란 말이죠. 그때가 진영화 선수에겐 아, 또 한 번의 또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히드라는 1점수를 하다 보면 뭉칩니다. 뭉치다 보면은 예. 몰매를 맞출 수 있고요. 다 그렇죠. 뒤로 쓴다는 얘기죠. 예, 그 몰매를 지금 날리기 딱 좋단 말이죠. 아직도 가능합니다. 자, 이거 야, 이거는 네, 힘들어요. 정말 막기 힘들어졌고 중요한 거는 물량 투자에 힘을 쏟아야 될 그 시기에 드론이 세 차례 죽었기 때문에 리버까지 있습니다. 리버까지 있습니다. 스톱 리버 비빔. 예, 좁은 길목에서의 리버는 저 히드라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죠. 예. 자 이제는 어디로 갈지만 정하면 됩니다. 예, 어디로 갈지만 멀티로 갈지 앞마당으로 갈지 아니면 앞마당 밀면서 본진에 또 게릴라를 갈지 결정하면 되거든요. 저 스펀지 스펀지가 민감할 수밖에 없는 때죠. 예, 분명히 때인데 하나 잡았습니다. 하나가 무난데요. 원래 그 추가된 하이템플러를 영무탄을 통해가지고 하이템플러만 끊어주고 병력을 흔들하는 상대한 이런 그림이 많았습니다만 자, 지금은 세계치 땡기치가 아니면 오히려 빨리 터져버리느냐! 아, 셔틀 터졌고요. 그래도 움직임이 좋습니다, 지금. 예. 지금 양쪽에서 스톱이, 지금 스톱 썼죠? 아, 스톱만 남았습니다. 예. 이 작년 대 그랬다면 큰일 날 뻔 했거든요. 진짜 역시 김유나. 김유나 MS의 챔피언인 김유나! 이 조합상 저 인민스라 역사였기 때문에 풀스테이 전 경력을 나가내기 힘들었습니다. 정면 대 그랬을 했다면 말이죠. 예. 뒤쪽에서 확! 예. 양쪽에서 지금 달려드는 그 상태였기 때문에 겨우 막아낸 거예요. 겨우! 자, 이제, 드론 피해 입은 거 복구가 될까 모르겠네요. 자, 이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프로토스가 한번 죽어맞았으면 두 번째 멀티가 이제 안착이 돼야 그 이후에 미래를 내다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알거든요. 진영화의 두 번째 멀티 위에 오버로드가 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되면 말씀하신 거죠? 예. 이게 가장 여기에 뜨거운 감자예요. 여기를 진영화가 버티고 막아내기만 하면 그 이후에 그림은 오히려 저는 유리하다고 봅니다. 진영화가. 네, 그리고 또 옥경 호구하시면서 저 한시쪽 확장도 가져가야 돼요. 예. 네, 역전을 당하지 않는 방법은 지금 한시 5시 확장을 가져가고 지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스톱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스톱 떨어지고 시끄러운 데 들어서서 대가지 있습니다. 조합이 네, 평소 저구가 보여줄 수 있는 조합이 아니란 말이죠. 아~ 조합이 그냥 단순하지 않습니까? 당겨받은 겁니다. 그렇죠. 히드라 때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히드라만 뽑는 것은. 지금 이제 이전 전투에서 에오스 하는 그림도 그랬지만 능선을 너무 잘 이용하니까 프로토스가 믿는 것 같다가도 능선을 사체를 못 띄워주고 뒤에서 다른 병력도 지원을 해주고 아 이런 전략의 움직임이 너무 좋습니다. 자, 공 2업돼 있는 상태입니다. 스톱! 다시 떨어집니다. 이젠 뭐에 다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지금 김윤환 선수는 계속해서 히드라 뽑아내면서 저 5시 쪽 그 방어 라인이 갖춰지기 전에 그렇지. 밀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현재로서는 일단 첫 번째 임무는 그거고 아, 그리고 저 두 번째 임무라면은 6시 확장을 가져가는 것. 세 번째는 1시 확장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할 일이 많군요. 예. 야, 이거 공유업까지 됐습니다. 뭐 이제 히드라도 공유업이 됐기 때문에 아! 스나이핑! 예, 일단 무섭긴 무섭죠. 자, 서류제 능선만 안내주기 위해서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5시 멀티를 지켜야 되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계속 병력을 충원시키면서 김윤원의 히드라 디스크를 막아내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거고요. 뭐라고? 아, 예. 평소 저가 확실히 다르죠. 이제 뭐 아까 그 드론에 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드론을 복구하다 보니까 병력이 히드라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조합이 안 되는 거예요. 병력이 모였다고 해가지고 이 지역을 지나가다가 능선 뒷부분으로 일어서 있는 히드라가 빠지고 뒤쪽에서 벌떡 일어나면요. 샌드위치가 되면서 자 셔틀! 셔틀은 터지!
잡고. 어, 지켰어요. 예. 진영환 선수 베스트 드라이버. 예. 자, 옥점원 있습니다. 옥점원 있어요. 자, 진영이 틀어졌을 때, 진영이 틀어졌을 예. 때. 이거, 혼날 수 있어요, 히드라들. 너 숨어있는 거 다 알거든? 예, 하지만. 옵저버가 아 있다는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 오버로드를 통해서 지금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야, 그래서 지금 번호를 계속해 놓는 건데 조심해야 돼요. 땅 속에 생매장 될 수 있을 때. 그런데 예. 지금 되게 중요한 장면이 지나갔어요. 방업도 된 뮤탈리스크가요. 예. 커스형가 방금 전 그림에서 스컬지에게 격추를 거의 다 했거든요. 예, 맞아요. 이러면은 자 찍어 죽이기 나와 찍어 죽이기. 자 하이템플러는 야 굉장히 지겼어요 하이템플러. 자 이거는 템플러만 다 잡았고. 아, 자. 그리고 그 병력들이 또 5시로 간다면 예. 저 문제는 예. 방어력 업그레이드도 했고 뮤탈을 꽤나 많이 뽑았습니다. 저 템플러를 저 정도 가지고는 지금 답이 없거든요. 계속해서 잡아주면서 힘들게 저 지상군을 막아야 되는 시점이란 말이죠. 진로과 드라군의 숫자 보십시오. 히드라가 괜히 싸우기 싫어할 예,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많단 말이에요. 예. 이거는 진짜 그 앞서서 펼쳐진 거 큰 전투와 마찬가지로 오호! 자 이런 플랜 좋아요. 횡재네 횡재. 예. 자 앞뒤로 에오스하는 그림이 나와야만 김유나이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자 여기도 제2의 횡재네요. 아 이거 너무 좋네요. 예. 저분이 보러가 돼 있었기 때문에 멀티가 올라가고 있는 것을 타이밍을 재고 있었어요 김유나이. 자 일단 취소. 예. 저 5시 확장을 가져간 것도 아무래도 저 1시 쪽 보러가 돼 있다는 것을 좀 건물을 지어가면서 예, 알았기 때문이 예. 아닌가 싶었었어요. 5시를 먼저 가져간 게 먼 예. 곳을. 예. 어 이런 거 좋은데요? 자 상대가 이쪽으로 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에워싸고 있는 그림을 만드는 그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 야 루타를 그냥 주네요 줘 이건 주는 거예요 하이템플러만 바꿔주겠다는 그렇죠. 얘기죠 히드라도 공업도 잘 됐겠다 싸워볼만 하다는 건데 자, 공사 근데 병력이 많거든요 공사 자 이거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아 많은데요 예 네, 너무 자, 많은데요 자 리버가 리버가 리버 하이템플러 많지 않다 리버 돌이 만들어졌습니까 자 지금은요 좁아요 길목이 좁았어요. 무리하게 들어왔어요. 아, 지금 길이 좁거든요, 지금. 자, 이들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이거는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 없어요. 뮤탈리스크는 진영아. 네. 아, 템플러가 살아있었으면 이기는 싸움이었는데. 그렇죠. 뮤탈리스크를 주면서 그 변수를 제거해놨기 때문에. 아, 이거 너무 진영아가 내가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라고 단정 짓고 들어갔습니다. 예, 다시 경영. 무조건 이기는 싸움을 만들려면은 지키고 있는 모양이었어야 됩니다. 템플러가 많이 잡혔었기 때문에 말이죠. 예. 야, 이게 진짜 그 한시 멀티가요. 안착이 됐으면 진영아도 이렇게 조급하게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뮤탈리스크가 가서 파괴하니까, 어, 이거 시간 좀 끌리면 내가 불안했는데 이런 생각,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물을 던지는 그림이 돼버렸어요. 아, 정세가 갑작스럽게 케드라 선수에게로! 키우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예, 안 들어가는 것은 템플러가 지금 훈련을 기다리는 것이고 일단 포기를 했습니다. 좁아서 예. 말이죠. 어, 진짜 김유난이 괜히 정점을 한번 찍은 게 아니구나 생각이 드는 예. 게 정말 불리했거든요, 경기. 예. 자기 본진 자원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런 무리한 공격을 할 수가 있으나 싶은 게 한시 확장을 예. 가져가고 넥서스를 지어놓은 상태에서 왜 그런 공격이 있었다면 모를까. 차원이 예. 없는데 왜 그런... 공격을 했을까 싶어요. 김연아 선수 쪽으로도 좀 확장도 좀 하고 노후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도 이 저그는 다른 용적에 비해서 자원이 좀 늦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초반부터 확장을 하나 두 개를 가져가고 시작하기 때문에 말이죠. 예. 자,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김연아 선수가 하이브를 갔다거나 그 이후에 쐐기를 박을 만한 그런 그림은 아닙니다. 확실하게. 왜냐하면 한시 멀티를 뒤늦게라도 이제 가져가면 되는 거고요. 템플러가 있다라면 충분히 히드라를 일반 역전 만들 수 있어요. 진영하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집중해가지고 하면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저거 하이브도 안 갔고 추가 멀티도 없기 때문에 예, 예. 진영아가 어제 이런 걸 뒤집었어요. 예. 자 보자고요. 그렇죠. 문제는 바로 이 히드라거든요. 히드라드와를 탈피하게 된다면 저거 될 수 있는 것이고 야, 이번에 하이브는 역시 김유나 최고입니다.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걸 막기만 하면 돼요. 막기만 하면 이겨요. 막기만 하면 이깁니다. 한시 드림의 마음이. 자 그런데 너무 많거든요. 어, 막기가 하이템플 저렇게 많은데요? 공사원 병력의 하이템플 그렇게 많은데요? 예, 뭐 분명 풀기가 좋긴 했는데 좀 더 수월하게 이 경기를 잡아갈 수 있었던 방법은 바로 이 수비적인 그런 모양이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공격적인 입장을 보여주면서 병력이 전멸하긴 했습니다만 역시 적은 역시 히드라예요. 히드라로 이득을 보긴 했습니다만 히드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진영화가 돈이 없죠. 예. 자, 돈이 없어요. 구로부가 본진 미네랄 다 떨어졌기 때문에 진작에 돌아다니면서 돈을 채취, 미네랄을 채취했기 때문에
자, 앞마당. 그 한시 쪽을 부수는 건 좋았는데, 이걸 일단 막아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는 진영화와 돈은 있는데, 쓸데가 없는 김유란이라고 보면 맞을까요? 자, 이게 앞뒤로 싸워주면 그나마 해볼만한데, 템플러의 만화가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 이 상황은요. 차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자, 기다리죠. 자, 본진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목을 드래곤과 템플러가 입구를 막아버리고 나머지 드래곤이 본진 정리하면 이거 김윤의 근대 싸워! 아! 템플러! 템플러! 이거는 스나이퍼! 스나이퍼! 예, 그런데 이 드래곤과 템플러 조합은 오로지 히드라만 사용하는 그 상대에게는 최적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지금 뒤늦게라도 정리를 뽑는 건데 근데 이거 어찌어찌 막을 분위기인데요 지금? 자, 본진에 있는 그 교통수단이 없죠. 셔틀에 태워서라도 입어라도 이것도 자, 저글링. 자, 저글링이 붙어서 히드라는 템플러가 이쪽에 스톱! 일찍 터지고 있다! 이거 막았어요! 와, 이거 막았습니다! 김윤환 선수! 네, 지금도, 김윤환 선수 자원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릴레이 채취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진흙탕 싸움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김윤환 선수도 릴레이, 지금 밑에 꼬불꼬불 움직이는게 다 릴레이 채취하고 있는 거 드러날! 아, 야, 진짜! 예, 이거! 야, 이거 정말 최고의 빅경기가 만들어지네. 그러니까, 예. 유일한 자원고가 지금 이 부분, 김윤환의 앞마당이었는데, 그게 파괴가 되고, 오히려 지금 두 번째 멀티가 7시가 먼저 지금 이제. 자, 근데 갑니다! 자원 채취 못해, 갑니다! 자, 근데 또 가다가 히드라에 조심해야 돼요, 이거, 사이언스톰. 예. 자, 이런 거 사실, 좋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이런 거! 예. 예. 사실 이게 마지막 러시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느린 것들끼리! 자, 지금 이거는. 좋아요, 예. 아, 이래서 돈이 많아야 되는 거거든요, 돈이. 예. 돈이 없으면. 돈 뽑아먹는 건데, 지금 저. 자, 저게 뭔가. 스톱! 있는 건 아이템을 아칸! 넌 저 둘은! 야, 진짜, 김윤환, 이런 걸 역전해버리네요, 진짜. 예. 이거 기재서 막았으면 진영아 잡은 거예요, 이거. 예. 예, 예. 공격을 통해서 이득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김윤환 선수는. 정면대결에서 말이죠. 근데. 아, 진영아 선수가 와줬단 말이죠. 지금 손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예. 자신이 지금. 성대죠. 아니 이거를 좀 내가 이렇게 잘 꾸려놓고 진대 지금 납득이 안 돼요. 이건 잠도 안 올 거고. 얼마나 부러울까요? 저 업주가 진짜. 진짜 세계 챔피언 김윤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간 1위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김윤환 선수입니다. 예. 야, 내가 왜 2009년 최고의 승려인지를 김윤환이 이번 경기를 모든 걸 말해줘요. 야, 진짜 김윤환 대단합니다. 예, 레벨의 차이는 확실히 보여준 것 같습니다. 김윤환 선수는 불리하다고 해서 여기서 내가 끝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영화 선수는 여기서 내가 유리하니까 끝내야 돼. 김윤환이니까 빨리 끝내야 돼 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역전패가 나오는 거예요. 진영 선수가 모아인 나오면서 잘하잖아 라는 표정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기뻐하고 한 시름 덜면서 이제 내 부담을 좀 줄겠다는 표정인 것 같습니다. 이게 연타입니다. 김동건 효과에 이어서 김윤환 효과까지 말이죠. 그렇죠. 이거 침착하게만 했다면 프로듀스가 질라 질 수가 없는 그런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그 조합만 보더라도 드라운과 하이템플러 조합은 저 히드라만 쓰는 상대를 제압하겠다 끝내겠다 했거든요. 확장 좀 버려둔 채 말이죠. 예. 예, 하지만 이때, 악한을 섞어가는 한 두 개 정도만 섞어가는 그런 공격이었다면은 확실히 끝낼 수 있었겠죠. 아, 지금 마지막 선수의 모습 보이는데, 세이비어, 구세주라면 정말, 예. 가능할지도 몰라요. 마에스트로라고 가능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전히 마에스트로에 대해서는 의문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확실히 다음 경기를 준비하면은 마재윤이 이대타임을 만들어주고 애교까지 만들어주면 히어로 되는 거죠. 야, 히어로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마재윤의 어떤 지난 시즌 부진했던 이런 것까지 다 씻어버리면서 부활의 신호탄을 제대로 쏘아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단계가 중요한 거고. 야, 진짜 김윤환의 이런 그림 때문에 약간의 CJN 투수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어요. 예. 예. 슈퍼 히어로. 그러면은 정말 그 큰 괴수들을 아주 강한 상대를 때려잡지 않습니까? 예. 구질라. 이 정도면 대단한 괴수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예. 그런 거대한 괴수를 잡았어요. 방을 잡았는데 역시 괴수는 괴수입니다. 쓰러져도 그냥 다시 일어나는데요. 자, 볼까요? 이게 정말 부초이스였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랑을 받아야 되는 뮤탈리스트예요. 예. 그러니까 김윤환이 프로토스가 최근에 어떻게 저그를 상대하는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나온 게 뭐냐면요. 방일업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방일업은 싸워주기에서 내가 뭐 힘싸우면서 보탬이 되겠다가 아니라 그냥 프로토스 병력에게 맞으면서 템플러를 끊어주면 내 히드라가 공업이 된 히드라가 충분히 프로토스 병력을 상대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진영화 기회는 많았는데 마지막에 본진을 버리면서 앞마당을 내주면서 한시 프로토스 멀티를 파괴하고
자원고를 파괴시키기 정말 중요했죠. 네. 저 뮤털스크의 역할이 컸습니다만,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아직까지도 이 프로토스가 유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큰 타격은 아니었다고도 할 수 있는 입장이었어요. 프로토스 입장에서 말이죠. 유리하니까. 유리하니까 말이죠.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너무, 무리하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총 경기 내내 예. 한 세 번의 큰 기회가 있었는데 첫 번째 기회를 여기서 날렸어요. 충분히 진영 대열 잘 갖추고 템플러가 차분차분 먼저 사이언 스톤 써주면서 상대를 불러들이는 그림을 만들었으면요. 옥저부도 있지 않았습니까? 시야가 넓게 싸울 수가 있었는데 이거는 내가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치 몸을 내던졌습니다. 히드라한테요. 그러면서 이번 싸움을 패배하고 또 어려워지는가 싶었지만 진영아 뒷심이 좀 이제 발휘가 돼요. 그러면서 이멀티가 안착이 되고 또 따라가는 그림은 야 대리자로서 김윤아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드론이 그렇게 썰리고 죽고 네. 시작하는 것 같아요. 진짜 구랭이랑 구랭은 다 했는데 결국 아, 그리고 살았네요. 예. 그게 바로 챔피언 MSL 탄생 챔피언은 바로 그렇습니다. 자 잠시 후에 네 번째 세트입니다. 자 올게 와요. 기대됩니다. 네. 기대됩니다. 저는 잠시 후에 함께 출발합니다.